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민생활하면서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미국에서 살던 아니면 해외 이민을 해서 살던 제일 좋은 부분이 한국하고 다른 점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의식은 안 하고 산다는 점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미국 생활이나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전 과거에 이미 나는 오랜 동안 아니면 그 전의 경험상으로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의식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했고 피곤하면서 별로 좋았던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생각으로서는 주변 의식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변 의식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너무 집착하지 않는 생활에서의 삶에 있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당당함이겠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 내가 주체자가 될 수 있는 부분. 주체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 간에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은 주변 의식을 생각을 하고 살았더라도 또 주변 의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보는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다 그들만이 생각하고 있는 각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생각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긍정이든 그것이 부정이든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정치인도 그 정치 결과에 따라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치인이 막상 돼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갖는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주변 의식을 열심히 하던 안 하던 결론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결과에 대한 나의 모습에 대한 평가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면서 주변의 의식을 하면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괜한 짓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살면서 허비되고 있는 시간, 스트레스, 그리고 나의 고통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삶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체자이라는 세 가지의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보이는 시각과 보여지는 모습부터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고 또 마음에 부담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으시면서 편하신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유교적인 사상, 조선시대의 계급주의 사회에서 상위 계급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시작된 본질이 우리 몸 안에 박혀있기 때문에 주변 의식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자아의 몸 안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무대의 배우가 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사실 내 자신에 대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쌓이는 스트레스는 많게 되고 내가 누군가하고의 대인관계를 끝나고 나서는 항상 마음에 여운이 남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쇼핑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가까운 데를 나가실 때의 편한 복장, 그 외모에 대한 치장을 하지 않고 나가도 누군가를 의식을 하지 않고 산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장점으로 뽑으실 겁니다.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미국 생활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나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반응을 직접적으로 보이거나 나에 대한 부분을 반론을 하거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출을 하는 경우가 적죠.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awesome, good job, thank you, excuse me 이러한 얘기로 상대방의 대화를 할 때 받아서 대꾸를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나 외국 생활에서 있다 보면 그들의 생활적인 모습들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있는 습관
그렇게 반응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한 사람의 주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살다가 보면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떨어졌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냥 인사차례로 말하는 awesome, thank you, good job 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쌓이게 되죠. 자, 주변 의식을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는 미국에서 삶. 사실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내가 상대방이 이런 말을 상대방한테 할 때에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의를 차리게 되고 말 한마디와 또한 대화를 하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스스로 받고 마는 스트레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서 보면 상대방들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모두가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살면서 오랜 시간 동안의 나이를 먹고 또 연륜이 쌓이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느끼게 되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변의 많은 것들은 나의 삶에 있어서 별다른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는 외국에서의 삶,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신감, 영어가 부족하다고 살고 있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부분이 많은 시간 동안에 내 몸과 마음에 좌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중국 사람들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또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외국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영어의 문법이 맞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당당함으로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영어를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어법에 맞지 않고 문법에 맞지 않는 영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대화를 하고 있고 당당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영어를 못하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나?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면서 창피하지도 않나? 나 같으면 저러지 못할 텐데,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 생활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나하고의 관계성으로 봤을 때 더 나은 게 있고 더 모자란 게 있던가요? 별거 없습니다. 사실 외국 생활에 있어서 살면서 제일 장점이라고 뽑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으시다면 최대한 누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한테 특별히 관심이 없다면 떨어질 만한 나의 자존감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자꾸 가라앉고 많은 자신감 가라앉을 필요가 없겠죠. 사람이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다 그만합니다. 얼만큼 더 배웠던, 얼만큼 덜 배웠던, 또 얼만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얼만큼의 돈을 더 덜 가지고 있던, 결국 사람 사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세상 떠날 때 장의사 차에 트럭이나 버스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아껴 썼던 모든 물건 주섬주섬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죠.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는데 불구하고 내 주변 의식, 거기에 따른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많은 신경을 쓰면서 겪는 고통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부분만 아니라면 내 스스로가 주체자,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라는 생각 속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주변 의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공연장에서 밖에 보이는 관객은 처음에 잠깐 보이고 말죠. 그 다음에는 나한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 조명과 그 외에는 내가 최대한으로 무대 위에서 공연을 마치기 위한 준비한 과정 속에서의 열성을 다해서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무대의 주인공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배우도 아니며 관객석에서 배우를 보는 입장만 되면서 나의 관객석에서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과 배우한테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살면서 주변 의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공연을 하는 무대의 배우로서 많은 관객들한테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기보다는 내 배우의 입장에서 내 배우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한다면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기 다른 부분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좀 더 마음껏 발휘하시고 좀 더 마음껏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체자로서, 내가 주인공으로서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캐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